3월 둘째 주 용인시 주간 뉴스 브리핑입니다. 기흥구 상갈동 집뮤지엄파크 일대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2023년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 최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45억과 시비 45억 등 총 90억을 3년간 투입해 G뮤지엄파크, 경기국악원, 한국민속촌 일대를 문화예술 체험관광의 핵심 지역으로 조성합니다. 용인특례시가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의 복지를 위해 K-POP 댄스, 요가, 디자인 클래스 등 취업과 창업, 문화예술과 관련한 300여 개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용인 청년 랩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서 가능하며 관내 거주 만 18세부터 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용인특례시는 2023년 학교 급식 지원 금액으로 총 487억 6,500만 원을 투입합니다. 이는 지난해 455억보다 7.18% 증가한 규모로 유치원부터 초, 중, 고, 인가 대안학교 등 관내 총 167개 교에 지원합니다. 시는 성장기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수준 높은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용인특례시는 저출생으로 발생하는 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시는 지난해보다 324억이 늘어난 2,387억의 예산을 투입해 육아와 청년 자립, 다문화 인식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 예산을 지원합니다. 수지도서관의 디지털 창작소 메이커 프로그램이 지역 아동센터 등 20곳에 파견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용인특례시는 올해 총 70회에 걸쳐 관내 지역 아동센터 등 20곳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보 사각지대 아동들이 창의적으로 활동하고 상상을 구현하는 경험을 통해 다양한 꿈을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